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.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. Dream a little dream of me. Say 99. 박은하의 우아한 수다.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. While I'm alone and blue as can be. Dream a little dream of me.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월요일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렸네요.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어찌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출근길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출근하는 길도 그렇지만 그 바깥의 나무를 보면서 저는 내심 또 굉장히 이 눈의 무게를 겪어내는 게 나뿐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따라 눈의 무게가 뭐 새삼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눈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마음의 무게에서 눈이 짓누르는 무게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제가 또 강하게 느낄 것만 같아요. 뭐 눈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생사가 관련되신 분들 아닌 이상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그 눈의 무게를 견뎌내고 뚫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그래서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이야기 나눠볼 것은 나눠보도록 해야겠죠. 네,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. 우리 우아수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들을 곡입니다. 전람회. 하늘 높이 전람회 노래 듣고 왔습니다. 네. 지금 1절 시간 관계상 노래는 1절만 틀려고 했는데, 끊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, 이제 거의 한, 몇 초, 30초 정도 남겨놓고 확 끊어버렸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할 것도 참 많고 또 주말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도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, 막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싶은데 참 이렇게 이 겨울 눈이라는 네, 어쩔 수 없네요. 근데 어쨌든 사람이란 게 참 예기치 않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있죠.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겠지만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또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절망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극복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기쁨들, 희망들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뤄진다면 내일은 이 기쁨이 나한테 찾아오겠군 내일 모레는 이런 희망이 보일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.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. 네,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지만 비몽사몽인 정신과 또 쇼치한 몰골로 함께 지금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강하나가 굉장히 방송이 짧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뭔가 횡설수설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,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카메라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이 있는 먼 산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. 주말 근황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다들 잘 보내셨죠. 이번 겨울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겨울나무는 뭐 다음에도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말과 지난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만큼의 이야기는 오늘밖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줄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난 주말 동안 또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겨울이 또 포근한 겨울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다들 뭐 나들이를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 겨울이라는 그런 분위기를
또한 번쯤 느껴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셨던 분들, 또 어디 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,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, 가지각색으로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, 그 시간 동안,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되는 시간 동안, 이제 1월의 거의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. 그리고 다음 주는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이 시간, 월요일, 오늘, 이번 한주 시작하는 오늘 하루는 좀더 1월에, 그리고 겨울에 대한, 시간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눈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겨울에는 좀 눈이 많이 안 왔죠. 작년에 비해서. 하지만 이렇게 크게 내린 눈은 또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. 뭐,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겨울이라는 시간이 거의 뭐 이제 1월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2월은 뭐 2월도 말까지는 겨울의 날씨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의 절정의 날씨는 1월이잖아요. 그만큼 이 겨울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겨울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서 그 나뭇가지 위에 쌓여 있는 그 눈에 두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번 겨울에 나한테는 어떤 두께로 다가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두둑히 옷을 입지만 이 나무나 또 자연들은 하나하나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여태까지의 그런 구태했던 것들을 벗어던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또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과정이 또 얼마나 춥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또 나름 해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문화다락방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. 마지막 곡입니다. 함께 들을 곡. 네. 화이트의 화이트.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